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의 보온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터닝 메카 W 메카니멀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와! 자, 제가 어저께는 다이크를 그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메카니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골라볼까요? 이 다섯 장 중에 어떤 걸 그려볼까요?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어떤 걸 해볼까요? 바로 짜잔, 카울. 카울 온라이트 샷. 이 속성은 레드홀. 그리고 전에 빨강이라 했었는데, 자, 구독자님이 이거는 빨강이 아니라 레드홀이라고 알려주셔서 레드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레드홀. 이거 파워는 60, 세탁게이지 10이네요. 자, 이 카울 온라이트 샷을 한번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만 따라와 보시라고요. 자, 이제 나머지 카드는 여기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준비물은 바로 스누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색 수성 사인펜입니다. 이거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얼마인지, 자, 한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 재밌는 도구죠. 아니면 색연필이나 이런 걸 하셔도 돼요. 자, 우선은 검정색으로 선을 그려줄 겁니다. 선을 그려줄 건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스케치북이 필요하겠죠? 스케치북이나 도화지도 괜찮고요. A4용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A4용지는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색이 번질 수도 있어요.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거는 흡수를 잘해서 색이 번지지 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울 온라이트 샷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앞에 나온 부분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앞에 나온 부분은 부리하고 머리 여기 부분하고 팔 여기 여긴 뒤로 간 거고요. 여기 앞에 나왔고 여기도 앞에 나와있네요. 앞에 나온 것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입체적으로도 잘 나오고 또 모습에서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거를 가까이 놓고 오겠습니다. 역시 눈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요. 눈의 위치부터 한번 어떻게 해야 눈의 위치가 맞을까? 한 이쯤 해볼까요? 이쯤? 이쯤에다가 눈을 그려야겠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
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완성! 어떠신가요? 올라이트 샷! 카울! 자, 이제 카울이 조금만 있으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주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울을 직접 그려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눈에서는 빔이 나가고 있고요. 여긴 벼슬은 빨갛고, 자, 눈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복잡한 무늬가 있습니다. 여긴 빨간색 브로치가 있고, 파란색 몸뚱아리가 있고요. 좋아요. 바퀴도 검정색. 나름 괜찮게 됐네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머리가 커졌죠? 머리가 커졌고, 뭐랄까, 조금씩 뭔가 모자란 게 있어요. 자, 다음엔 좀더 자르고 싶네요. 그리고 흰색을 칠할 수 있는 게 참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못 칠한다는 게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인해줄게요. 2016년 6월 14일 장난감 황제 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카울을 그리면서 느낀 건요. 아, 역시 메카닉은 그리기가 장난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카울 특히 새 모양은 더 그리기가 힘들구나. 다이크보다 더 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지금 역동적인 자세 때문에 힘들었고요. 나름대로 비례를 맞추려고 한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특히 이쪽이 조금 잘려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그림 그린 거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